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조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이 크게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고 입력하시거나 2. 자가진단 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자. 매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해마다 측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초연금 사이트 공지사항을 체크하세요. 3.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해보자.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돈을 받기 위해선 소득 파악도 중요한데요. 해당 사이트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메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해주세요. 자가진단 페이지로 들어가서 학위 이미지와 같이 나이, 국적, 직영연금, 자동차 등등 재산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모든 질문을 마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싱글남 인기 검색어에도 오를 만큼 관심이 뜨겁네요. 그만큼 중년 이상의 싱글남들이 많다는 건가요? 자, 그럼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지만